그런데 욕심이 과했을까요? 두릅을 너무 빽빽하게 심은 것 같은데요.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거리거든요. 요것이 지금 60cm 거리예요. 1m 50, 뭐 1m, 뭐 1m 20 이렇게 심는데 이렇게 심으면 두릅이 어려워요. 간격을 넓게 심을수록 두릅 재배가 어렵다고요? 오히려 너무 좁게 심어서 두릅이 치어 못 살 것 같은데요. 모든 그 식물은, 나무나 식물들은 혼자 따로따로 있으면 서로 크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요. 그러면 50에서 60cm 정도로 두릅을 심어서 군락질을 이루면 스스로 먼저 크려고 막 두릅이 커 올라갑니다. 그래서 뜨문뜨문 심어놓은 것보다 이렇게 군락질을 이루게 되면 잘 큰다. 보통 단위 면적당 6주가 적정 식재라고 알려져 있는데 부자농부는 단위 면적당 10주를 식재해 두릅의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까지 높인다고 합니다. 두릅은 군락질을 만들어줘야 되고 군락질을 만들어줘야만 풀을 이길 수 있고 한 평에 몇 그루의 두릅나무가 남게 심겨져 있느냐가 수입과 직결되는 거예요.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, 군락질을 만들어 두릅의 생산성을 높여라.